오늘은 상어레온. 상어레온의 초스피드 종이 비행기. 꼭 한번 날려보세요. 레온 미니카, 상어레온 미니카, 늑대레온 미니카, 상어레온의 팽이, 빼쪽빼쪽, 뒷모습. 짠, 초스피드. 엄청 빠른 상어레온 종이 비행기. 짠, 상어레온의 초스피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일반 색종이 보라색 한 장, 파란색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우선 파란색 색종이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자기 한 번을 접어주세요. 한 번 접은 다음에 펴가지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천천히 잘라주세요. 가위 자를 때 손 조심하세요. 세모로 잘랐으면 필요한 건 이거 세모 한 장이에요. 파란색 색종이를 세모로 잘랐으면 보라색 색종이 위에다가 풀로 이렇게 세모를 붙여주세요. 못 쓰는 종이에다가 지금 자른 파란색 세모를 둔 다음에 풀로 붙일게요. 풀로 붙여주세요. 풀을 붙였으면은 세모를 잘 맞춰서 붙여줄게요. 세모를 붙였어요. 그럼 이제 접어볼게요. 이렇게 세모를 붙인 그 상태 그대로 세모 접기 한 번을 해주세요. 산 모양이 됐죠?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세모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열어가지고 이렇게 산 모양을 거꾸로 해주세요. 거꾸로 된 산.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있고 한쪽 여기 날개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네모.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또 돌려서 지금 여기 세모를 여기 접힌 선을 또 반대 방향으로 그냥 한번 접힌 선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 세모 안에 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깊숙이 넣어서 위에서 꽉 눌러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끝에를 가지런히 잘 모은 다음에 네모. 그러면은 네모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라색은 보라색이 보이게 하고 파란색은 파란색이 이렇게 네모가 되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파란색 네모,
보라색 네모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 겹으로 된 쪽을 밑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보라색, 보라색이 중요해요. 보라색을 밑에가 여러 겹, 중심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꽃가의 삼각형. 그 다음에 이쪽도 접었으면 그 반대쪽도 또 꽃가의 삼각형. 꽃가의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두 개. 그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접은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선 위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접힌 선을 안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그대로 접혀있던 선 그대로 안쪽으로 이쪽도 여기 접혀있던 선 그대로 접혀있던 선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종이학 만들 때랑 똑같죠? 그 다음에 진하게 꽉 접어주고 저 보라색을 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위로 이렇게 접었으면 다 펴야 돼요. 다 펴서 보라색 접은 이 부분을 외워둬야 돼요. 이렇게 다 펴주세요. 펴서 살짝 돌려볼게요. 이 거꾸로 된 산 보라색이 밑에 쪽에 있어야 해요.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잡고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접혀있던 선 그대로 이용해서 양쪽에 여기 접은 선을 이렇게 접힌 선 그대로 접고 세모도 접혀있던 선 그대로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흰색 부분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 하늘색의 세모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렸으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지금 접은 선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있는데 접혀있던 선은 바꿔주고 이렇게 보라색이 길쭉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접혀져 있던 선은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선이 하나 안쪽으로 접혀있는데 안쪽으로 접힌 선을 반대 방향으로 접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이 일자로 쭉 되게 접으면 이렇게 흰색 네모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흰색 네모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게 가오리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이 가오리 같은 이 부분을 접을 건데 이렇게 두고 이 부분을 들어서 안쪽에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접을 수 있는 만큼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 안쪽부터 접혀지고 있어요. 여기부터 이쪽 뾰족한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날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행기의 날개
양쪽 날개 이렇게 접었으면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반으로 여기 날개를 좀 맞추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어있던 걸 반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의 멋있는 앞쪽 앞쪽을 접을게요. 이 뾰족한 부분은 날개가 여기 있고 이 보라색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꺾어서 이 정도 여기 흰색 흰색보다 조금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펴가지고 지금 접은 여기 접힌 선 부분이 보이죠? 그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학 머리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잘 만져보면 두꺼운 부분이랑 얇은 부분이랑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한 이 정도예요. 아, 잘 만져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한 이 정도 1cm, 2cm 이 흰색 2cm 떨어진 이 부분 안에 만져보면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접은 선을 펴서 지금 접혀있던 그 선을 이렇게 지금 접은 선 V자 안쪽으로 꺾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게 비행기의 꼬리가 돼요.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제 두 번만 접으면 돼요. 여기 이 머리 부분 여기 끝 끝이랑 비행기의 꼬리에 이 흰색 부분까지 대각선으로 쫙 접어주세요. 머리부터 머리 뾰족하게 그 다음에 꼬리의 끝 대각선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꼬리의 끝 이렇게 접었으면 이쪽 접었으면 이제 이쪽으로 또 접을게요. 뒤쪽 뒤쪽도 여기 머리의 윗부분부터 이 파란색 꼬리의 밑에 부분까지 대각선으로 접는 거예요. 뒤쪽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접으면 되죠. 그 다음에 살짝 펴볼게요. 짠. 이렇게 펴졌으면 완성이에요. 완성. 그런데 여기 뒷모습 보면 여기 이 날개 두 개를 여기 접혀져 있는 선까지 이 뾰족한 부분을 좀 반 정도 이렇게 접고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여기 접혀져 있는 선 정도에 맞춰서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일치가 되게 이렇게 세모 두 개를 접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비행기의 밑에 발이에요. 세워주세요. 비행기의 밑에 발. 비행기. 상어레온의 비행기. 짠. 상어레온의 비행기는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비행기를 날릴 때는
이 보라색 머리 부분, 여기 흰색이 시작되는 부분 정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날려주면 돼요. 완성. 그런데 더 빨리 이 가운데 사이에 풀을 붙여서 딱 고정을 시키면 더 빨리 날아가요. 이렇게 완성해도 되고, 풀을 붙이고 싶은 사람은 풀을 붙여도 돼요. 이거는 풀을 붙인 거고요, 가운데. 이거는 풀을 안 붙인 거예요. 두 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만들으려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